안녕하세요. 트레인보이링의 트포입니다. 오늘은 재팬 프로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출전할 선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디빌더의 이름은 리건 그라임즈고 93년생의 바디빌더입니다. 2018년 초반에는 쿠웨이트 카멜 크루로 가서 본격적으로 맨즈 오픈 바디빌더로서 활약하는가 싶더니 돌연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8위라는 성적을 기록한 뒤에는 다시 한번 맨즈 오픈 보디빌더로서 2019년도에 도전하게 됩니다. 리건 그라임즈는 재팬 프로가 열리기 한 주 전에 열렸던 루마니아 프로에서 세드릭 맥밀란과 후안 모레렐에 뒤이어서 3위를 기록합니다. 많은 과도기를 겪고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근육량을 붙인 리건 그라임즈는 컨디셔닝까지 훌륭한 선수라서 재팬 프로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맥스 찰스입니다.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했던 맥스 찰스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빠른 출전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팬 프로에 출격합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중국의 루첸 호어 선수입니다. 이번 재팬 프로는 작년 재팬 프로에서 프로 전향을 했던 루첸 호어의 프로 데뷔전입니다. 현재는 90년대 레전드 바디빌더이자 최고의 코치 중에 한 명인 밀로사체프와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후안 모레렐입니다. 2019년 10월 몬스터짐 프로에서 네이탄 디아샤를 상대로 2위를 기록했던 후안 모레렐은 이어지는 루마니아 프로쇼에서 세드릭 맥밀란을 상대로 또다시 2위를 기록합니다. 두 번 연속 프로쇼를 2위에서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후안 모레렐이지만 확실한 202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재팬 프로에 합류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선수는 안 유엔입니다. 안 유엔 역시 후안 디젤 모렐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 몬스터짐 프로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본인 베스트의 컨디셔닝을 보여주면서 3위를 기록했던 안 유엔은 재팬 프로에 출전할 결심을 합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한국의 박정수 선수입니다. 2018년 아시아 그랑프리 아마추어 보디빌딩 부문에서 우승한 박정수 선수의 프로 데뷔전입니다. 프로 전향을 했던 당시보다 더욱더 큰 사이즈와 비슷한 수준의 컨디셔닝을 가져온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보디빌딩 팬들의 많은 기대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요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바디빌딩의 자존심 이승철 선수입니다. 2019년 10월 몬스터짐 프로에서 이승철 선수의 모습은 성적과는 별개로 많은 해외 바디빌딩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동양인에게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터질 듯한 둥근 모양의 근육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쟁력 있는 IFBB 프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재팬 프로에 국내 선수가 2명이나 프로전에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만큼은 따끔한 질타와 비판의 시선은 넣어두시고 대한민국 대표로서 IFBB 프로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쇼가 될 재팬 프로에 출전하는 두 명의 한국인 선수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트포 역시 재팬 프로에 취재를 하여 여러분께 발빠른 소식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디빌딩 채널 트포이 채널은 이승철 선수와 박정수 선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